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책은 19년간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은 32회, 3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3번 중개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법인이 아닌 개인개업공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한 개의 사무소만을 둘수 있다. 1등록 1사무소입니다. 한번 등록하면 하나밖에 둘수 없습니다. 2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그렇습니다. 원래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데 소위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런 특수법인은 지역농협,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있죠.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수 있는 법인을 이른바 특수법인이라고도 합니다. 3번,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또는 이전할 때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건물주 승낙서 첨부해야 된다.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4번. 사무소 확보는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소유권을 확보해도 되고 임대차, 사용대차도 가능합니다. 꼭 자기 건물 아니라도 개업할 수 있습니다. 남의 건물에도. 5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도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시도별로 X네요. 시도별로가 아니라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는 제외하지요. 그리고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은 34번입니다. 갑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갑 본인이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갑을병은 자연인이고 정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단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출문제 당시 32회 때는 1번, 4번 복수 정답이었습니다. 원래 가정답은 1번이라고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4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현행법상은 4번이 정답이고요. 가정답, 기출문제 가정답은 1번이었고요. 본 정답에서 이 신청을 인용해서 1번, 4번 복수 정답이었습니다. 자, 자금 조달 계획, 그리고 증빙 자료 제출이 있는데요. 자금 조달 계획, 실입주할지 여부 신고하는 것은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면 모든 거래고요. 비규제 지역에서는 개인은 6억 이상,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빙 자료는 투기 과열 지구인 경우만 개인이든 법인이든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경우 투기 과열 지구네요. 투기 과열 지구면 자금 조달 계획 무조건 입주할지 여부 무조건 제출해야 됩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금액이 3억이든 2억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조정 대상 외의 지역이네요. 조정 대상 외의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지역이라면은 기타 지역은 5억이 아니라 6억이죠, 6억. 6억 이상인 경우 자금 조달 계획 실입 지여부를 신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의 경우 투기 과열 지구네요. 투기 과열 지구. 정소유, 정의 지방 공기업, 즉 국가 등입니다.
국가 등으로부터 매수하는 자연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실입주 여부와 자금 조달 계획 그리고 증빙 자료까지 제출을 해야 되겠네요. 투기 과일 지구면.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인데요. 법 시행령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실입주 여부 신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현실하고는 달라가지고 지금은 거래 당사자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 매수인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수인 중 따라서 지금 디귿의 경우에는 정의 매도인입니다. 국가 등이 매도인이고 갑 자연인이 매수인인 경우는 즉 국가 등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에도 자금조달계획 실입주 여부를 신고해야 됩니다. 단 국가 등이 취득하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5번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가 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자, 주택 임대차 신고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인 경우고요. 주택 임대차 신고는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입니다. 이상이 아니고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해야 되는 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다만 경기도, 광역시 외의 군 지역의 경우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월세 30만 원, 관리비 30만 원, 이런 계약이 많이 있더라고요. 관리비는 월차임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안 해도 되죠. 그러면 관리비를 받으면 그건 임대소득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편법으로 그렇게 거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30만 원 초과, 또는입니다. 또는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36번입니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소위 반의사불벌죄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반의사불벌죄는 오직 비밀준수 업무 위반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가만히 있으면 처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의사에 반해서 벌할 수 없는 걸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이 있어야 벌할 수 있는 게 친고죄죠. 그럼 요즘 문제가 좀 논의되고 있는 게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그걸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고도 있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반의사불벌죄는 오직 비밀준수 의무 위반인데, 비밀준수 의무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